전자개표기에 상당히 혼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혼표란 것이 혼합표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예, 예. 거죠. 막 섞여가지고 예. 안 가야 될 때 들어간 거.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아, 그 혼표가 나오는 이유는 해킹에서 나옵니다. 아, 해킹에서 나오고 내부 직원이 또 그 들어가가지고 해킹 할 수 있고. 혼표가 해킹 때문에 발생한다? 해킹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외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자가 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국민들은 이거를 홈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용어가 좀 영어를 쓴다든가 이런 말할 건데 홈표라고 해놓으니까 이 해킹에 의해서 이미 2002년도 16대 대선에서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때 80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원 했는데 법원에서 하고 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찾아갔습니다. 80개 선관위에 검증조서를 좀 내라. 그리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갖다가 수사하려고 해결하자.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서 이게 좀 공개해달라 하니까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서 공개를 못한다. 그래서 열람이라도 하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7개 선거관리위원회 검증조서를 그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7개 선관위에서 310명의 혼표가 나오고 102명의 무효표가 나왔어요. 토탈 412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16대 대통령 선거는 당내 무효가 되거든요.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다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혼표, 무효표 하나도 없다. 직원들이 약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표를 1100만 표를 해보니까 표차에도 없었다.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혼표가 나왔다 하면 다 무효예요. 왜냐? 해킹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유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 물건 사러 가서 내다봐야 다녔는데 그거를 유효한 겁니까? 당연히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미 2003년도에 일어난 것을 중앙선관위가 은필해가 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저 자신도 못 믿습니다. 그거를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법을 위반하면서 이거 눈덩이처럼 커져왔는데 21대에서 중앙선관위를 믿으라. 그건 완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보고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예. 노무현 대선에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 예. 법원이 그러면 이제 재개표를 해봐라. 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법원이 한 게 아니고요. 아, 네. 한나라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증거보전 신청 사항에 전산 화일과 서부가 다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것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 들어가지고 1월 27일 날 그 투표지하고 화일은 서부에 화일하고 대조를 전달해가지고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틀 전에 1월 25일 날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가 다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 네. 투표지만으로 차전자치 홈표가 그러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홈표와 무효표가 지금 네. 그러니까 노무현 측 표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노무현 측 표에서 나오든 한나라당 이해창 표에서 나오든 네. 그건 정상이 딱 나오면은 프로그램이 해킹당했는데 그거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아, 네.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 공개를 지금 선관위가 10년 넘도록 안 하고 10년이 아니라 2000 그 당시 그 그때 당시 10년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대법원이 막은 그런 건 아니죠? 대법원이 막은 건 아니에요. 대법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네. 공보를 해야 됩니다. 아,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해본 결과, 네. 혼표가 몇 표 나오고 무효표 몇 표 나오고 했다. 그러면 정치권들이 그걸 듣고, 혼표 무효표 나오고 무효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법원도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 네. 같은 동조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네. 그 공개를 막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공무관이 뭐합니까? 어쨌든 공무관이 네. 그 결과에 대해서 공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덮은 거네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네. 결국 덮은 게 되고. 네. 예, 네.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홈표를 저도 처음 듣는데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 예, 동그라미 누르시면. 네. 조금 네. 이래 보시면은 어이 많이 나왔구나. 예, 나왔지요. 그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농구에서는 그 개표장에서 확정된 수 있잖아요. 만약에 20만 표라 하면은 20만 84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니까 투표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그렇거든요. 이건 완전 부정선거예요. 아, 표 원기. 표를 넣는 게 투표 전감제. 제라면 투표 전감제. 아, 이때부터는 예, 역사가 길었네요. 예, 투표 전감제라는 아. 행위에 해당되는 이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 보니까 농구에서 69명의 본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효표가 61명 나왔어요. 판정보로 넣고요. 농구 이랬고, 그 농구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어보고 전혀 모르고 들어앉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같이 승관위에 근무한데 어떻게 이런 공문이 있을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서대문구 또 11표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완전 뭐 볼 거 없습니다. 11표가 많다는 건 선거인명부 대조했을 경우에. 아니. 어떤 거랑. 개표장에서. 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네. 공표한 이 법원에 그 뭡니까 결정하고 왔습니다. 네. 판결하고 갔다 이제 딱 되면 확정이 돼 봅니다. 그 확정된 그 수보다 11표가 더 많은 게 다시 재검을 하니까 네. 그럼 뭡니까 누가 11표를 넣었다는 거야. 그럼 볼 것 없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집계를 했을 때 집계를 한 다음에 집계하기 전에 넣겠네요 그럼. 아니 언제 이걸 더 공표를 했는데 저래 나오니까 그 당시 개표 관리가 그럼 엉망이네요 그럼 엉망이라고 네. 봐요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딴 사람들이 그 투표지를 바깥치기 하면서 범죄들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확인되면 전부 다 뭐요 표가 많은데 그 선거인수는 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는 거예요 투표한 사람들 숫자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홈표가 또 77명 나오고, 무효표가 9명 나왔습니다. 부평구를 가보면, 부평구는 또 투표지가 적습니다. 적은 거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홈표가 많이 나왔어요. 101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효표가 16명 나오고, 판정보로가 2명 나오고, 이제 어느 표인지 모르겠다는 표. 그 다음에, 의정부는 보니까, 이거 정감이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는 개표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홈표가 35명 나오고 무효표가 8명 나오고 그 다음 안성실을 보니까 안성실은 그때 개표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홈표가 나와가지고 소동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여기는 16표가 적어요. 확정수보다. 그런데 홈표가 25명 나오고 무효표가 4명 나오고 또 공주시는 예, 확정수보다 한 명 찍고, 그 다음 홈표가 3명 나오고, 무효표가 4명 나오고, 판정물이 한 명 나오고, 철원군은 또 한 표가 많아요, 확정수보다. 그런데 철원군에는 전부 다 안 나와요. 홈표도 안 나오고, 무효표도 안 나오고, 판정물도 안 나오고. 그렇게 확정수를 따져보니까 3개 선관위는 다 무효예요. 아. 표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아. 그 다음에. 한 표가 더 나왔다. 예, 예. 아. 감매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진 거는. 그런데 홈표가 토탈 7개 선관위에 310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 무효표가 100명이 나오고 토탈 412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은.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그때 이제 2003년 1월 27일이거든요. 1월 28일 날 이제 저 보도 방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을 또 보시면은 97페이지로 가시죠. 97페이지로
네, 여기 누르시고, 97을 그냥 누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누르고, 예. 97 하고 엔터. 이렇게. 예, 엔터. 예. 회전합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2003년 1월 27일 선거 소식이 나옵니다. 이래 보시면은, 이래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 기록부터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발생했음에도 후보자간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됨에 따라 라는 보도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허위 주장하면서 언론사에 제공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제를 함부로 범하며 국민을 철저히 속이는 부당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정리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예, 예. 그러니까 무더기 혼표 그리고 무효표가 발견됐는데 예, 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어떤 그 자료를 제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위 보도가 된 거죠. 예,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했어. 예, 그러니까 허위 보도가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자료를 제공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예. 그 방송사에서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허위로 다 허위 방송을 해버렸어요. 허위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주거진 거 한번 보세요. 이날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재검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전국 80개 구시군 투표지 1,104만 9,311매 총 투표지의 44.58%를 재검표한 결과 개표기를 사용하여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후보자 간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됨에 따라 그동안 개표기 사용에 대해 일부 가지고 있던 개표기 조작설에 대한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북한에 사는 줄 알았어요. 참 뻔뻔하네. 완전히 황당무가한 허위 보도 자료 제가 국민을 철저히 속였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아니, 그럼 법원에서 가만히 놔둬요? 법원에서 또 어떻게 하냐? 네. 야, 선관위 너 말 맞다. 아. 그러고 법원에서 1,100만 표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원에 나온 재검표 결과가 나오면 혼표가 몇 표였고, 어떻게 다 사실은 제가 공보관이 공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대본에 안 했어요. 네. 이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이제 또 넘어갈까요? 네. 이제 그렇게 97회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그다음 102 조금. 네. 조금만 돌려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아 조금만 내려. 네. 몇 번만 굴리면 될 것. 조금 위로. 네. 조금만 위로. 105점. 네. 요거는 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가운데 이제 2011년 7월 27일까지 이게 유효한 그 법에 가면 위반하는 거예요. 이제 개표 사항표에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날인만 해가지고 2011년 7월 27일까지 위반해 왔습니다. 개표 사항표는 뭐가 하면은 투표소 단위로 그 후보자별 득표 사항을 기록한 그 용지입니다. 기록한 그 개표 결과표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서명점 날인이라는 것을 모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지게 매수 매도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만이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개표 사항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표 사항표는 날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개표 사항표가 다 무효, 사실상 무효가 된 건데 무효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그에 대한 아,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선관위 위원이 예, 예.
그 개표 상표에 서명을 하고 예예. 도장 찍는 그 날인도 해야 되는데 예예. 서명은 안 하고 날인만 찍었다. 예예. 그래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요? 예, 무효. 실제로 무효가 됐다고요? 예, 실제로 무효를 시켜야 하는데 무효를 안 시켰어요. 무효를 시켜야 예, 되는 예. 정도의 큰 사건인데 결과 예, 무효를 안 시켰어요. 근데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랬는지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노련장 때 이제 한글로 여기 서명된 날인이잖아요. 네. 이런 게 있으면은 한글로 서명과 날인이라면 서명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엔드 서명 엔드 날인 이래야만 다 되는데. 이 점을 찍어 놓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판례나 그 이런 원칙들을 해석을 안 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서명 또는이 아니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질문하니까 저 노조위원장은 일일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법대로 지키고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정확성을 기하면서 하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프닝이 벌어지고 또 옥신각신 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억울했죠, 그때. 나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판례를 찾아가지고 하고 다 했는데 원칙이 있거든, 저는. 민법, 이 민법에 이런 거 해석해놨어요. 점은 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수학 시간에 점은 뭡니까? 곱하기 아닙니까? 엔드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될 것을, 그래, 우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 했는 것 같아요. 그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개표 현장에서 예예. 일부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거나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냥 생각이 없어서 네, 전국적으로 실력이 네.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네.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조 현장이라니까 뭐라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대부분에서 이제 이거 이제 판결했어요. 서명점 날인은 서명민 날인 또는 서명민 김영민 날인 동시에 요구하는 법문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을 규정하고 있고,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또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중개한 거래의 내용에 중개를 한 중개업자를 명확히 하여둠으로써 중개와 관련하여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만일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개 계약의 책임 소재를 밝힌 데 있으므로 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가 하면은, 서명점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다 해야 된다. 네. 결론으로? 예, 결론 그게 났습니다. 이제 나오는데,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을 함으로써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앙선관위에 제가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노조인장은 완전히 역대기 나쁜 놈이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뭐 전세 월세 계약할 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서명점 날이나 공약을 찍어도 서명점 날이나 안 하면 무효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니까. 이게 그렇게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도장만 찍은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또 위조가 되고 네, 후보자 문제에서 후보자 결정에 당선인 결정에 무효 행위를 해버리는 네. 중요 서류에 무효 행위를 해버리는. 이제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일반 그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보험 계약을 찍어서 서명하고 날인 안 하면 무효라는 거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넘어가고. 예, 안에 좀 이렇게 제껴도 되는 거는 예. 박박 가끔 확인해 예. 가지고 자료가 어차피 공개가 될 거니까. 뭐 그때 판결이 두 개 나왔습니다. 같은 동일 날. 예. 네. 이제 개표 상표 나옵니다. 제가 네. 4번을 두 개 붙였습니다. 네. 이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성남시 분당구를 보궐선거에서 제가 이재진 직가원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때 이거 그때도 서명점 날인 해라고 할매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날입니다. 그 선관위 위원장이 판사인데 날인만 하는 거예요. 네. 법령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날인만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다니까. 요 같은 내용 두 장을 제가 처음 해놨습니다. 이제 이어가시죠. 이제 여기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라도 또 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종 본인이 진짜로 찍은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서명한 날은 해줘야 네, 진짜로 본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직접성과 공식성을 합방에 의해서 해야 돼요. 네, 네, 이것이 정당하게 되었다는 걸 합방에서 한 건데 네. 네, 이해가시죠? 네. 네, 13호입니다. 13호는 아까 봤습니다. 네. 이거 뭐가 하면 조문이 공직선거법 178조는 개표 진행입니다. 아. 개표장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개표를 진행하고 끝을 내야 된다. 공표를 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부치고죠. 네. 아까 부치고죠. 제가 아주 중요한. 설명을 했죠.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부치고죠. 네. 했고. 잠깐만요. 근데 네. 이 부분 아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네. 그 공직선거법에 네, 네. 그 5조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못 한다는 어떤 그 내용인데 네. 또 약간 모순된 내용이 좀 있다고 99조 부분을 아 그거 한번 잠깐만 네, 그거 설명할게요. 네, 그거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 규칙 99조 네. 네. 이것이 178조에 네, 네. 178조 네, 규칙입니다. 네. 규칙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이거 위반이라고 계속 투쟁을 하니까 이게 못 네. 견뎌가지고 네. 이제 이 규칙 있는 요상 3항 뭐 3항 네, 네. 구시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네. 구분됐거든요. 기계장치를 네. 하든가 전산조직을 하든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규정이에요. 결국은 사용 규정에도 할 수 있는데 요 규칙의 3항을 178조로 네.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그대로 개정돼 가지고 조문으로 들어갔어요. 네. 조문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이제 기계장치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전산조직이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산조직이면 아무 때나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미 규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뽑는데 아무 전산조직을 이용하면 큰일 나지요. 그렇죠. 해킹 당하기 좋은 무슨 아주 허물허물한 장비를 만들어 놓고 서면 큰일 나 보니까 그렇게 아까 부치고조 있잖아요. 네. 부치고조의 전산조직이면 부치고조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이제 억지로 되는 거예요. 전산적이면 부치고조로 가야지 하면 아 필요 없다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네. 아, 말도 안 되는 해석.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래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전산조직이면 전산조직에 관련된 그 작성이라든가 사용 그 제작 이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억지를 되는 거예요. 네. 판사도 이것만 보고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치고조 서로 경합이 될 때 부치고조를 보면 오 부치고조를 따라야 되는데 이래 네, 네. 해야 되는데 판사는 부치고조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도 불구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까지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하나의 그 공직선거관리법에 네. 뭐 법이고 규칙이고 네. 하긴 한데 같은 그 내용 안에 하나는 쓰지 마라. 하나는 써도 된다. 이런 모순된 내용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네요. 아니, 그래 모순되는 건 아닌데 네.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전산조직에 관한 개표 있잖아요. 네. 개표 규정에 가면 이걸 어떤 성에 서고 어떤 그 목적으로 선다는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규정에 따라가 그 규정에 착실히 서야 나중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에요. 네. 이것은 이거 가지고 사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하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네. 이걸 핑계 대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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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 개정하는데 대전의 박성효 전에 20대 국회는 박성효 국회의원이 이 개정 입법하는데 관여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몰랐다. 선관위가 해주려는 게 했다. 근데 선관위가 굉장히 겁이 났던 모양이죠.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주려는, 선관위 해주려는 대로 해줬는 거예요. 이제 법이 계약됐죠, 사실은. 네. 사실은 그때 법을 제대로 한다면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조직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제에 철저히 이행해야 따라야 된다. 이래 놔야 되는데, 요렇게 놔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네. 입법 뭡니까? 네. 입법 부작위가 아니고 입법 위반을 했는데, 네. 입법 위반을 저질러 보는 거예요. 네. 네.